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244페이지 23번이죠. 공동소유가는 부분이고요. 공동소유도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23번입니다.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공유지분을 팔아먹든 공유지분을 담보지키든 저당권 설정하든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니까요. 2번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상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4번이죠. 공유의 주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2분의 1인 거예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2분의 1만 하는 거죠. 근데 목적물에 대해선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라도 그 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량할지 관리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4번 보시면 각 2분의 1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물건의 공유자 중 1이니 다른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해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여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지분은 2분의 1 과반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뭐 하는 거죠?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미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 공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역시 지분 과반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그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25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이 답입니다. 자,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죠. 따라서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분할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거든요. 따라서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해요. 자, 이렇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공유든 합유든 단독으로 하니까 합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이에 비해서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이든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니까 보존에 관한 소송은 단독으로 할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갑을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과 병이 각각 4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러면 이 갑을 병 모두 지분을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을 보시면 갑은 단독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나 X죠. 자,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에 관한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27번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자, 다시 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 분할이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재판상 분할은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2번 분할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됐네요. 그러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의 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 1번 당연한 거고 3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4번 다만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5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경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이런 거죠.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공동소유고 공유합유 청구가 있어요. 소유권 이외에 기타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준공동소유고요. 준공유, 준합유, 준청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준공유가 되는 거죠. 왜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준공유, 준합유, 청유니까요. 준청유. 따라서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의 X입니다. 왜냐하면 임대하는 것이 관리행위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보존행위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공유자 1인에 대한 그 등기는 유효한 거죠. 그 사람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니까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3번 지문도 X가 되고요. 4번 가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어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고 지분의 가반수로 하니까.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임대한 그 가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됩니다. 물론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법률 행위예요. 따라서 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를 필요한 거죠. 5번 지문 축적에서 대단히 높아요.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 1인이 공유 지분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 의사 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이죠. 갑 3분의 1 지분 을 3분의 2 지분이 공유하는 X 토지를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한 후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명의로 이전 등이 맞춰지진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을의 지분은 과반수를 넘으니까 병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정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매매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을과 정간의 매매는 부당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 3번 보시면 1번부터 볼까요? 을의 병에 대한 임대행위는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따라서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므로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니까 갑에 대하여 X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분합하냐는 맞죠. 갑은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3번 갑과 정 사이의 을과 정사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네요. 왜냐하면 타인의 소유물도 매매계약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을과 정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의 X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해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갑이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지체한다면 그런 상당 가액으로 갑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네요. 자, 옳지 않는 걸 찾았죠. 자, 이제 지상권을 왔습니다.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해가지고 용익물권인데 각각의 권리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권은 잘 내는 편은 아니고요.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자주 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고요. 물론 어렵게 출제하진 않습니다. 자, 30번 틀린 것을 찾는데요. 2번 보시면 자, 지상권은 최장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실제 우리 민법에서 최장 존속기간, 최장입니다. 최장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지상권도 영구무한 가능하고요. 지역권도 영구무한 가능하고 임대차도 영구무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뼈만 남기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 자 임의 규정이죠. 자 일단 지상권이든 지역권이 전세권이든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요. 대표적인 임의 규정은 비용 상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도 마찬가지라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5번이죠. 3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 사유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뭡니까?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면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뭘 기억하냐면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걸 기억하자고요.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 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매매,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는 안 내기 때문에 원칙만 토지가 공유인 것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 토지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죠. 자, 33번이죠.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해요. 다만, 그것을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1번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만약에 건물만 샀어요. 건물만 사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3번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죠.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르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아니면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한다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법상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이든 지상권이든 토지 사용권이죠.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으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입니다. 자, 이 사람은 건물만 샀다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다만, 건물을 철거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양도인인 전 소유자가 아직도 법정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부당이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34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예요. 자, 기억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 건물의 축조.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자예요. 그러면 같았다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니까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 양도된 경우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2번은 되네요. 7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 걸까요? 건물이 있어야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잖아요. 계속 보시면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척됐다면 건물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발생해요. 답은 2번이죠. 리얼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그 건물이 철거됐어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데,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에는,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철거되고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결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니은 디귿에서 2번이 답입니다. 35번입니다.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4번을 보시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요. 따라서,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고,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한다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번,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 건물 상관이 없고요. 2번,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공매로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설명드렸었고, 5번,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입니다.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을 양수했어요. 이거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은데,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수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수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암기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암기해야 될 판례는 34번의 1번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5번의 5번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 양도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관한 법정 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판례는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자, 36번 문제부터 좀 반복적이죠. 4번을 보시면 지상권의 지료 지급 연체입니다. 자, 지상권의 지료를 지급하는 연체가 2년분이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이 소멸하거든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 채야 돼요.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4번 지상권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에 걸쳐 이뤄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죠.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입니까? 2년분 이상이면 소멸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37번이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38번이죠.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에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갑과 병은 X의 건축물 Y를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찾습니다. 자, 이런 지상권을요 담보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지상권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담보 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여전히 그 사용 수익은 토지 소유자 계속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담보 지상권이 유지가 되려면 건물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 1번 을의 갑에 대한 위채권이 시효 소멸하여도 을명의 지상권은 존속한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을은 병에게 X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이런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갑이므로 부당이득은 누가 청구해야 되죠? 갑이 청구해야 되는 거죠. 4번 을의 축조로 X에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의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 물권이므로 그 피담보 채무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X입니다. 이런 담보 지상권은 실질적으로는 담보 물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담보 물권이므로 피담보 채무 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39번이죠.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3번입니다. 지상권도 그렇고요. 분묘기지권도 그렇고 무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는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의 원칙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도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0번입니다.
구분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구분 지상권은 뭐죠?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서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말하는데요. 구분 지상권의 주요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분 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구분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2번,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입니다.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구분 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용인 물권 중에서 지역권으로 들어갈까 했는데 지역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4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2번이 답이죠. 자,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역지상의 권리에 부정해서 수반해서 이전해요. 그래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까지 맞는데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가 되는 거죠. 3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소유권 인정되긴 해요. 그렇지만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불가분성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그러면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게 막는 거니까, 소멸 안 되게 막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한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에 반해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취득을 못하게 막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것이고요. 전원이 해야 되거든요.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이 답입니다.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죠.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도 지역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질문들은 뭐죠? 불가분성에 관한 질문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네요. 43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러 하는데 5번 보시면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 설정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지역권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손을 입었다면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출 이내 승역지 소유자에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그러나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우리가 용익물권에서 전세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